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은근을 벗어나요. 탈, 문근이라. 문근이 바로 귀지요, 귀. 예? 귀까지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동결, 정결, 여기가 이제 문결이죠? 문결을 벗어나요. 육결 가운데 문결이래요. 듣는 것까지 초월해요. 아까는 소리죠. 소리가 나는 동진과 정진 두 가지를 초월한 상태고, 관세음보살이 더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와 같이 점점 더하여 공부가 더 진행이 되어가지고 진일보한 거죠. 문과 소문이 다 한다. 문과 소문이 다 한다. 여기서는 천천히 해야 돼요. 역시 점징하여. 문소문이 진이라. 요 두 구절은 문계를 벗어난 거요. 문소문이 진이라. 문과 소문이 다 했다. 그러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능문하는 문기가 되고, 소문하는 문성이고, 요게 이제 문소문이란 말이에요. 문소문은 바로 능문하고 소문하고. 정묘소는 소문인 문성이라고 했는데, 소문인 문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는 문, 진으로 봐도 되기는 되는데, 요 소문이라는 것은 들을 바를 문진으로 봐도 되지 않아요? 정명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문과 소문이 다 한다. 여다 이와 같이 점점 더 공부가 더해져서 문과 소문이 다 한다. 문은 능문이죠. 능문인 문기와 또 들을 바는 소리 아니요 되나? 들을 바가. 그런데 여기는 정명소는 들을 바인 문성이라고. 내가 이제 공부가 더 들어가면은 문성을 반문하니까 문성은 소문이 되지요. 예? 그래서 능소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반문 공부가 더 들어가서 염도염궁 무염처 하면 육문상방 자금강이라고 하듯이 염도염궁 무염처라. 그와 같이 능문 소문이 끊어지는 경우를 말한 거라. 그래서 문근을 벗어난 거니까 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공 진열을 터득해요. 아라한 경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는
소리가 나는 것을 벗어나고 처음은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그치는 것까지 소리가 나고 그치는 것 동과 정을 벗어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와서는 이제 듣는 것까지도 또 벗어났어요. 듣는 것까지도. 그러면 뭐 못 듣는 벙어리 같이 아니 귀머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상을 초월한 거지요. 저 밑에 보면은 진기 불련하면 근무소화야 반류전이라야 육룡이 불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기 불련하면 그 문구가 여기에 해당돼요. 진기 불련하면 발류 전이라야. 근무 소화야. 하나 빠졌다. 능엄경 경문에 저 뒤에 가면은 저 말이 나와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육진경계죠. 육진경계가 이미 반연이 안 되면, 육진경계를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근도 짝할 바 없어요. 그러니까 육근이나 육진이라는 상대적인 존재인데, 육진을 벗어나게 되면은 육근도 거기에 상대가 끊어져 가지고 짝을 잃는 거죠. 짝지가 있다가 짝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도, 육근도 짝하는 바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발류 전이라요. 발류를 간단 말이죠. 발류라고 하는 것은 내나 반조 자성과 같은 거죠. 돌이켜 들어간단 말이죠. 임류처럼 그런 거요. 임류나 발류나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온전해요. 육근의 그 지천과 그 본래의 자리는 하나 아니요? 하나의 마음자리? 하나의 열애장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맛도 보고 그런다고 그 전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여섯 가지 작용이 행하지 않는 거라. 여섯 가지 육식의 작용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육식 작용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가 문소문이 진이라. 문소문이 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밑에 경문의 이 말과 같은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근과 이 성이
뭐가 다르냐? 근과 성. 근과 성이 육근하는 이 근. 근과 또는 일성. 근과 성이 뭐가 다르냐? 근은 얼음 같은 거요. 요 성자는 물 같은 거요. 물이 얼면은 고체가 되어가지고 육근같이 이렇게 고정되어서 서로가 불통되는 얼음이 맺힌 거나 같고, 육근은 옆 빙결이라 얼음이 맺힌 거고, 일성은 옆 빙해지자 얼음이 풀려버린 거, 얼음이 녹아버린 거, 빙소. 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열애장 그 마음 그 자리는 하나 아니요. 본래가 일심, 일심 그 자리 일성은 얼음이 녹아진 물과 같고, 육근으로 작용이 각각 다르고 서로가 불통되는, 통하지 못하는, 융통이 못되는 것은 마치 불이 유동성이 없어져 가지고 응고체로 그냥 얼음이 된 거나 같단 말이죠. 결국에 육근이 풀려버리면 물되어버려요. 얼음이 녹아버리면 물되듯이. 그게 소위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육근 호용이란 말이 나오죠. 그 전에 얼음이 녹아질 때는 육근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로도 역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이 육근 호용 아니요? 육근 호용이 되려면은 그 빙결 상태와 같은 육근의 결박이 풀려버려야 돼요.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런 경지에 참 도달하기 보통이 아니죠. 참선 어지간히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선정을 닦아도 될까 말까, 사선정을 터득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선방에서 이먹고 좀 찾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깔아지면 뭐 기곤만장해서 성불한 것처럼 안하에 무인이고 눈 밑에 사람도 없고 눈 밑에 부처도 없고 조사도 안 보이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가 이제 아공진열을 터득한 겁니다. 그 전에 것이 저 인공 그 저 아상이 아공이 든다는 것을 그 전에 좌우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법회탄. 법회탄은 이제 그 다음이요. 진문 부주하야 각소각이 공이라. 거기는 이제 각관을 또 벗어나요. 이제 법회탄에. 네 번째 이제 해당 되죠. 이제 아까는 아공 정도고 세 번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는 탈 각관이라. 각계를 이제 벗어나며 각관이 바로 각계입니다.
여기 이제 이하는 법예탈이요. 즉 법공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각관을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각관을 벗어나는 상태가 뭐냐면은 진문 부주가야 각소가 있고 다 두 구절색이요. 능과 소가 언제든 따르지요. 깨친 경우에도 능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없어져야요. 깨쳤노라 하는 거기도 능과 소가 따르니 그게 조금 덜 된 거죠. 문을 다하여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 말은 위에 그 문계를 벗어난 거죠 지금. 위에 것을 또 이어서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각과 소각이 공했다. 각과 소각이 공했다는 말이요. 여기서 이제 근진을 벗어나고 보면은 아까 듣는 문근과 또한 들을 바 그 소리, 동정의 소리 그것을 벗어나고 보면은 뭐가 있느냐? 다밀 무변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거든. 그게 바로 각과 소각이라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되고 소각은 이가 돼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되고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되니까 아까 여여 이와 여여 지가 있다고 했죠. 가령 염불을 할 때 염불을 하는 것은 지가 되고 염불을 할 대상은 소각 이가 되죠. 아미타불은 이가 되고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은 염치 지가 돼요. 그와 같이 이제 주객이 주객으로 나누면 주객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분류해가지고 각과 소각, 각이란 말은 능각이죠. 아공의 진리를 터득해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그것 주체하고
깨달은 객체가 소각이에요. 깨달은 그 주체성은, 주체는 영가 그 지가 되고, 깨달을, 그 진리를 소각이라고 표현한 거라요. 이 경지에 도달하여서는 근과 경을 경탈하여. 근은 문근이죠. 듣는 것을 근이라 하고. 이 경은 들을 바의 소리 따위, 육진경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멀리 벗어나가지고, 거기서는 보통 범부 차원이 아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다밀 무변한 경계가 나타나요. 맞고 하나인. 그러니까 청정한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는 그 말입니다. 끝없는 청정하고 끝없는 그 하나인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 자리를 여기서 표현할 때 각과 소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각관을 벗어났다고 됐죠. 각관이 바로 이제 능각 소각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것까지 이 공자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공자가 벗어났다는 뜻 아니요? 여기 각관을 벗어났다. 그래서 각결이 풀린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은 그 맺힌 것이 깨달음에 대한 맺힌 것이 풀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집을 초월한 거죠. 이제 아까는 아집을 초월했고 3단계까지가 아집을 초월했죠. 아집 초월한 것이 아공이죠. 위에서 동결, 정결, 문결을 푸는 상태는 아공의 계단이니까 아공, 아집을 벗어났다는 그말 아니요? 그 말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하는 법해탈, 즉 법공 유라요.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각관을 벗어났다고 경명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문을 다하여 머무르지 아니하여. 문근까지 듣는 것까지 다 없어져서 듣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를 않고 거기서 더 백척간두에 진일보 하듯이 더 전진한 거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그 요원자 깨달은 것은 아공을 깨달았으니까 아공 깨달은 것과 또 깨달을 바그 버부자리가 이 아니요? 이것은 이가 되고 깨달을 것은 지가 되고 이지 그두 가지가 다 공했어. 상당히 높은 차원이죠. 그래서 각결까지 벗어났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법해탈이요. 이제 법집을 초월해서 법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아까 어디 법공이라고 적었던가요? 네? 어디 나왔어요? 법해탈이 바로 즉 법공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족신경이라고 한 것은 각심의 분상에서 각심 분위에서 마음과 경계가 갖추게 되는 거. 마음과 경계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각이고 요 경계는 소각이요. 능각 소각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또 벗어나거든. 껍질을 벗기고 벗기고 또 벗기고 여러 번 벗기야 하거든. 겉옷도 벗고 외투도 벗고 겉옷 벗고 속 내의까지 벗고 다 벗어야 알몸이 나타난 것처럼 벗으려면 다 벗어야 하거든. 해탈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아공, 법공, 구공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중공까지 벗어나요. 이제. 중공까지 벗어난단 말이죠. 다섯 번째는 중공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만해요?
그만합시다.